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고민도 나날이 깊어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메인이죠. 02-377 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상담을 진행해볼까 싶은데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0.6%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 시장도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 일본 전부 다 반등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등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해도 사실상 뭐 중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뭐 위기감이 있다. 그리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것과 뭐 연준 총재들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내고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강하게 올라가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주가가 한번 뚝 떨어질 때 갭으로 떨어졌죠. 이런 갭 자리를 그냥 매우로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약간 부실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오게 될 때 상승에 거의 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다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258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반등 나오면 2580포인트가 이제는 고비가 될 수 있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오고 지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이죠. 여기 26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기를 뚫지 못하면 그냥 아래쪽으로 또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면 제가 역기,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운동기구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힘이 약해지면 힘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들 수 있는 높이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낮아진다는 말이 여기서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이까지 올라온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살짝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올라가서 2650까지는 회복을 해야 겨우 우리가 아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수가 지금 중요한 시장입니까? 라고 하면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도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테마만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결국 지수만 조금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종목에 큰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할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는 풍파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급등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급등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수익 내는 사람도 있지만 급등락, 그러니까 떨어지는, 급락을 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접근하게 되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에서 평생 5만 원이라고 한다면 돈 잃는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도 없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왔다 갔다고 한다면 10만 원에 산 사람이 5만 원에 팔았을 때 손실이 날 것이고 5만 원에 산 사람이 10만 원에 팔면은 수익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자꾸 손실이 나는데 누군가는 자꾸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테마 장세에서는요. 올라온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와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할 텐데 아마 오늘도 상담 전부 다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이 아마 상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 잡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손실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올바른 투자인 줄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따라 붙는 그런 매매를요. 그냥 뭐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세가 온다 하더라도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테마 장세 이렇게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항상 강조하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가는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거지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뭐 올 더 올라갈 때 수익 낸다. 이건 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을
매수를 내시는 것이 옳다라는 거고요. 내 종목이 지금 만약에 많이 빠져 있다면 그게 오히려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 많이 해봐야 되고요. 지금 같은 섹터에서 상황에서는요,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까라고 한다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9월달, 10월달에 이제 기업형 AI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출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아마 향후 한 두 달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가 급등 나오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엮이게 되어 있어요. AI뿐만 아니라 보안 섹터도 엮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 그 램을 팔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고대역폭 반도체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흑자를 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OLED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잡아놓으면은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새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그런 섹터에 엮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제가 같이 파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웰바이오텍이요. 웰바이오텍인가요? 웰바이오텍 맞아 보여요. 웰바이오텍 비중이요? 3,100원에 30% 들고 갔어요. 제가 들고 왔어요. 3,100원에 30%요? 네. 네.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자리들이 단타를 하는 자리예요. 이런 웰바이오텍이 올라왔을 때 무슨 이유로 올라왔던지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얘가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앞으로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 나오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웰바이오텍이 뭐 짐바브웨에서 현지 리튬 대량 출고 시스템 구축했다 해갖고 리튬 관련주로 뭐 엮여가지고 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아, 그런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구나. 그리고 내려왔을 때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매매를 우리가 눌림목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눌려 있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렇게 매매하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큰 수익 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수익 나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허구한 날 빠지기도 하고 천천히 올라가고 그러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엄청 출렁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인 것도 금방 이렇게 도달되지만은요, 손실 또는 본전까지도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안 챙겨버리게 되면은요, 그냥 어제까지 수익이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됐지 하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부터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나머지로는 4,000원대 또는 3,800원대까지 홀딩을 하셔가지고 저기서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다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수익은 꽤 짭짤하게 낸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도하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절반 매도, 나머지 3,800원에 매도하시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익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이 정도에서 내가 다 팔아야 되겠다. 지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든 말든 간에 나는 팔아야 되겠다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는 사실 시청자님이 정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3,300원 자리가 익절가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성 TEC. 진성 TEC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예, 13,000원에 30%입니다. 13,000원에 30%요? 떨어질 때 사셨나요? 예, 16,000원에서 내려올 때 샀습니다. 우리 주식 격언 중에요. 우리 속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옛말 보면 속담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한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보면 뭐 틀린 말이 별로 없을 때가 많죠.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일상생활로 비유해서 생각 한번 해보면, 자, 칼이 떨어지고 있는 거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하겠죠. 네, 손이 많이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많이 상한 거예요. 왜? 주가 떨어지고 있는 걸 왜 잡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매매가 되게 쉬운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는 있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 있을 때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내가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정도의 순발력이 있다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기는 칼날이니까 저기 잡으면 안 돼. 저기 손잡이니까 저기 잡아야 되겠어. 퍽 하고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네네. 그 정도의 순발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이 떨어질 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떨어져서 바닥에 나뒹굴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식도 똑같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잡으려고 하면 순발력이 있고 대응 전략이 있고 내가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없으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닥을 잡으면 그때 사면 되거든요. 진성 TEC라는 기업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 떨어질 때 어머나 이게 16,000원인데 13,000원이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어? 급락을 하네? 이거 잡으면 손 다친다. 이거 잡으면 내 계좌 다친다. 기다려야 되겠다. 니 어디? 한번 내려가봐. 바닥이 어디야? 바닥에 나뒹굴어봐봐. 그러면 내가 니가 나뒹굴 때 손잡이를 잡아주도록 하지. 이런 투자가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머리로 상상을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상했고 잡을 때도 그냥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팍 잡아버린 거예요. 비중이 30%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손에 힘줄이 다 잘려버리는 그런 느낌까지 가버리는 거죠. 크게 다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투자예요. 네네. 일단 여기 11,000원 자리에서 일단은 바닥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중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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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닥에서 딱 나뒹굴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가가 요동 없이 바닥을 기어당기다가 횡보하는 수준인데 그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어떤 언저리에서부터 튕겨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가 바닥이 될 수 있고 튕겨 올라갔지만 또 뒤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냅두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손 내면 안 되고 내버려 두시면 되겠고요. 혹여나 얘가 튕겨 올라가는 힘이 좋아가지고 본전까지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저는 본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본전 안 올라오고 빠지면은 그냥 이거 나의 운명이구나. 아이, 내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15,500원 정도쯤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저기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뭐 겁낼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 기업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에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을 조금 주면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만 원대까지 또는 15,5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그냥 가져가셔도 본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 만 원 저기까지 내려왔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 매수는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예. 다음번에는 떨어졌다고 사지 말고 뭐라고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지읍시다. 일단은 다음번에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동방 3,540원이고요. 동방요? 비중, 예, 비중 20%입니다. 3,000? 540원. 비중 20%. 네. 일단 동방 이거 탈출하기 어려워요. 아니, 답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을 잡으셨어요. 일단 동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는데. 뭐죠? 뭐 하는 기업이죠? 운수창고인가 뭐 이런 거 같은데. 맞아요. 네. 물류 운수창고 네. 이런 거 하는데 과거에 얘가 2021년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저때 이렇게 네, 급등이 네. 나오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었죠. 이렇게 보세요. 네, 2011년, 네. 12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네. 그냥 바닥에서 그냥 별 요동 없이 그냥 약간 박스권 매매를 하면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냥 별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풍파 없이 계속 이렇게 가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저게 네. 2021년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한 8년 만에 거의 9년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저때 급등 나올 때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쿠팡 상장이었어요. 쿠팡이 네.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야기였는데 쿠팡하고 무슨 상관이지 했을 때 얘가 그 이제 쿠팡 물류 창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물류를 약간 전담을 해서 이렇게 네. 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 물류 시스템들을 얘가 또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네.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쿠팡이 상장된다고 해갖고 얘한테 뭐 콩고물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집 시청자님 이웃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뭐 갑자기 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다거나 뭐 우리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해서 시청자님한테 뭔가 뭐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뭐 사실은 기분은 좋지만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까? 상관없는 일이 그런 거예요. 동방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는데 주가만 빡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행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급등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물려가지고 지금 계속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원래라면은 바닥을 기어당길 때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까지 나올 일도 없고 뭐 엄청난 매수세도 들어올 일도 없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가 빵 터지다 보니까 저기에 막 사가지고는 싸게 산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비싸게 산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8천원, 9천원, 6천원, 7천원, 5천원 막 이런 데 사가지고 지금 막 물려있으니까는 꼴배기가 좋을까요? 꼴배기가 싫을까요? 싫죠. 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까지 참았던 사람들이 오늘 에이 손절해야 되겠어. 오늘까지 참은 사람들이 내일 에이 손절해야 되겠어. 하지만 뭐 올라갈 이유도 없고 올라갈 만한 건덕지도 없으니까 2개월 사는 사람도 없고 맨날 손절만 나오니까 주가가 빌빌빌빌빌 바닥을 기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게 돼버리면요. 그게 다시 올라가기까지 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괜히 산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종목을 지금 사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괜히 사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손절이 정답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잘못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잘못 들고 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 왜 이런 식으로 샀냐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네, 남들이 손절할 때 내가 오히려 사야죠. 기다려야죠. 남들이 손절한다는 것은 개미가 나간다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싸게 산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청자님도 네, 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패배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하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남들이 손들여서 나간다가 나도 손들여서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싸지는 거구만.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쌀 때 사야 되겠구만이라고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손절할까요? 이거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성장이라는 게 있는 투자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종목으로 손실 좀 날 수도 있고 시간 좀 뺏길 수는 있는데 배운 게 있어야죠. 이 종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배울 거는 딱 하나인 거예요. 앞으로는 급등 나왔다가 빠지면 함부로 사지 마라라는 거. 그걸 좀 배웠다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손절하는 단계인데 그 말은 결국 비싼 종목이 싸게 내려왔다는 거고 싸다는 말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들 손절해가지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을 개미들이 손절한다는 건데 기업이 안 좋은가라고 하면 기업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한때 쿠팡 이슈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그 거품 빠진다고 이렇게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는 것뿐인 거지 사실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야 됐는데 이 쿠팡 때문에 미리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지금 올라갈 건덕지가 안 보이는 것뿐인 거죠. 그때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을 사실 좀 이제 진입 시기가 빨랐던 것뿐인 거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바닥이 2,000원에서 지금 2,500원대 자리쯤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잡는 거 보고 아까 제가 이제 경고를 했던 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엄청 오래 걸리는 기업이니까 엄청 텀을 두고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시간 투자하시길 바라고 남들 손절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들 손절해서 주가 빠지는 거에 겁먹지 말고 오히려 2,000원 깨지면은 비중을 더 늘려버려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2,000원 깨지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2, 3개월 정도 버텨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매수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모닉 IPS. 네. 49,000원에 20%입니다. 49,000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자, 뭐 일단 지금 요 종목을 뭐 탈출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비중도 뭐 조금 네. 20%로 많은 편이고 올라왔을 때 샀고 이 회사는 지금 영업이익 떨어지고 있고 재료 끝났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을 껍데기만 딱 들고 있는 걸 비싸게 사들고 있거든요. 아, 우주 최악이죠,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좋다 좋다 할 때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원익 OIPS가 막 날아오고 2021년에 막 급등 나와가지고 반도체 슈퍼 초호황 온다 해가지고 막 반도체가 좋다, 뭐 2차 전지도 엮인다, 뭐 디스플레이도 엮인다, 여기저기 다 엮이니까 이거 앞으로 좋다, 뭐 영업이익도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원익 IPS 10만 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원익 관련주들을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가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바가지 썼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려요. 지금 시청자님은 바가지를 쓴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이제 우리는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습하는 단계로 가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가지만 안 쓰면 수익 낼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려왔을 때 사면 되거든요. 내려왔을 때 사면 올라가고요. 내려가 있을 때 사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내려와 있을 때는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비싸게 사서 물리는 사람들이 원익 IPS가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나빠 보이죠. 내한테 지금 5만 원 샀는데 지금 거의 막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40% 손실나고 있으니까 나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어디 가서 원익 IPS라는 기업을 이야기하면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나쁘다고 이야기할까요?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죠. 이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한테 아이고 5만 원에 사셨네요.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시죠? 아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전문가 아무도 없죠. 그죠? 아이고 물렸네요.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괴롭겠네요. 이거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지금 사는 사람 없이 계속 파는 사람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안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기본은요. 좋다고 할 때가 비싸고 안 좋다고 할 때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 때 언제 사야 될까요? 남들 좋다고 할 때 따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야 될까요? 안 좋다 할 때 사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청자님 입장에서 안 좋아 보이지만 남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회사는 좀 탄탄하다고 들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뭐 말 돌리지 말고 회사 탄탄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딱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5만 원 사가지고 3만 원까지 빠져있으니까 나는 괴롭고 무서운 종목이고 안 좋은 종목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걸 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만 원짜리가 이제 3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매수를 해서 잘못 샀지만 어쨌든 수습을 하기 위해선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남들이 뭐 위에 샀던 개인 투자자, 남이라고 하는 건 못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위에 사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손절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져 있는데 내가 팔 수 있다는 것은 거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파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있기에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죠? 파는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안 될 거예요. 파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있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 위에 사가지고 추가 매수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안 들고 있다가 어머나 싸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안 사고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났겠지만 아쉽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앞으로 좀 공부하고 배우자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뉴스 보면서 경제방송 보면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좋다는 종목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뭘 안 좋다고 하는가를 찾아보면서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우리가 돈을 법니다. 다음엔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네.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최대한 싸야 돼요. 근데 요 종목이 25,0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어요. 지난 작년에 그죠? 네. 그래서 25,000원에 가깝게 사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올라왔다 빠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노리는 가격은 최소 27,000원 이하여야 돼요. 나는 추가 매수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싸게 사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7,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었을 때 저기서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상담 첫 번째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고 바닥 잡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바닥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 하시길 바라고요. 뭐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은 하셨는데 탈출하려면 더 오래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 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수익 낼 때 나는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7,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 의견드리고 여기서 자리 잡으면 아마 4만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AI 관련 이야기 나오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뉴스가 또 한 번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놓기만 하면 탈출이 별로 어렵진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감사합니다. 의견 드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제발 위에서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신일전자요. 신일전자고요. 매수가 나 비중이요? 2,200원에 20%요. 2,200원에 20%요? 네. 뭐 사신 이유는 여름 테마라고 뭐 선풍기 그거 이야기가 나올 때 샀나요? 조금 많이 올라 있을 때 샀어요. 네, 그때 선풍기 이야기 막 나오고 할 때. 네. 제가 이거 신일전자도 그렇고 뭐 경동보일러도 그렇고 겨울 테마, 여름 테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그냥 뭐 계절을 떠나가지고 신일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꾸준히 가전제품을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돈을 좀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연간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긴 했어도 매출은 증가하고 회사는 그래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전제품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요. 시청자님 지금 빨간선이 지금 매수가거든요. 시청자님의 매수가. 네. 그 보면 어때요? 신일전자가 희한하게 저기만 되면 떨어지지 않나요? 저렇게 되는 걸 우리가 왜 2,200원에 사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되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정도의 기본 내용을 조금만 알고만 있었으면 적어도 2,200원에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적어도요. 맞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지금 주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어야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빨간불에 멈춰야 된다는 지식 정도는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일전자를 그냥 차트를 한번 딱 이렇게 크게 띄워놓고 한번 쭉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저기 2,200원에 사면은 항상 맞고 떨어지는 자리니까 물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여기 1,600원, 1,700원쯤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저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1,2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니까 1,700원에 한 번, 1,200원에 한 번 추가 매수해갖고 두 번에 매수해가지고 난 가져가면 수익 내는 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게 전략에서 바로 나와버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일전자는 평생 1,700원에서 1,200원에 떨어지면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심심하면 돈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은 돈을 꼭 벌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걸 2,200원 샀으니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깝깝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이런 걸 좀 배우고 공부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사람 되게 뭐라 하네 이러는데 아 뭐라 해서라도 돈 좀 벌면 좋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신일전자가 상담 들어올 때마다 이거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제발 좀 네. 신일전자든 경동부 나비엔이든 뭐든 간에 그냥 떨어지면 사세요.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려있는 거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밀려있는 게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매년 초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700원에 자리 잡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1,700원 지지가 되는 걸 보고요. 그러려면 아마 올 한 10월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다가 저기서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해놓고 기다리시면 내년 상반기에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본전 탈출을 일단 먼저 노리시길 바라고 수익을 노리지 않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전을 목표로 가져가신다면 내년쯤에는 탈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청자님 이번에 기다려서 1년을 기다려서 본전 찾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1년을 기다려서 수익 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일전자는 그냥 이 ATM기예요. 돈 필요하면 사면 돼요. 언제요? 네. 떨어졌을 때요. 정말 간단한 기업을 왜 이렇게 매매하는가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이건 정말 용돈 필요하면 용돈 필요할 때 용돈을 지급해주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이건 다음번에 그렇게 조금 쉽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부산과 대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적십자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오후 1시에 제가 해놓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구로 가죠.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마찬가지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올려놓으시는 그 유튜브의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JENM부터 보도록 합시다. CJENM,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추가 매수를 떨어지면 아무 데서나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추가 매수는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안 되면 뺨 때리고 참고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가 매수 타이밍보다 실제로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요, 굉장히 뒤에 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리딩을 하고 뭐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추가 매수를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정도 기다렸다, 또 세 달 정도 기다리면 맨날 추가 매수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세 달 동안도 추가 매수를 매일매일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어떨 때는 한 달 정도만에 생각이 나왔던 그런 기업들은요, 보통 한 3, 4개월 뒤에 나오고요. 또는 막 3개월 정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이런 기업들은요, 보통 막 1년 지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추가 매수 생각했으면 내년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추가 매수는 진짜 안 해야 돼요. 너무나도 안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이 기다려야 돼요. 특히나 CJENM과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요. 타이밍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데 2년 걸리고 내려가는데 2년 걸리고 올라가는데 2년 걸리고 내려가는데 2년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럼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기업이 내려가는데 2년이 걸렸는데 올라가는데도 2년이 걸릴 거고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횡보했던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하면요. 거의 1년 동안 밑에서 바닥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 기업이 머문다면 1년 동안 여기서 머물 텐데 왜 지금 오늘부터 서두르냐 이거죠. 아직까지는 머무른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매수의 접근은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저점이 어딘 줄 알고 우리가 바닥을 정하는 것도 아닌데 어딘 줄 알고 우리가 바닥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 매매가 꼬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렇게 급한 마음입니다. 추가 매수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CJENM은요.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고 추가 매수 하려면 내년 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까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땡큐가 되는 건데 이상 급등 나와도 빠졌다 갑니다. 그래서 급등 나오면 급등 나온 대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하면 되고 바닥 잡으면 바닥 잡는 대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CJENM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바닥을 잡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지금 6,79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솔리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5G로 한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리드가 생각보다는 5G 중에서요. 괜찮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5G 관련주들이요. 뭐 이렇게 통신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5G 통신 이런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와요. 한때 이제 뭐 KMW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KMW 이런 거 보면요. 5G 관련주로 KMW 보면은 5G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2019년, 2020년 때 반짝 돈 벌고 바로 적자 나죠. 근데 반대죠. 얘는 KM 말고 저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적자가 조금 나다가 바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굉장히 좋은 상태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G가 끝난 테마긴 해요. 5G는 지금 안 좋은 테마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2019년부터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5G는 망한 테마다. 망한 산업이다. 5G는 안 쓴다. 그 시기상조였고 업종이 안 따라줘가지고 약간 5G는 운이 안 좋았던 그런 시기랑 안 맞았던 불운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통신산업은 계속 커져가야 되기 때문에 6G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2019년에 이야기했더니 야 5G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6G야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6G 이야기 나올 때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5G가 이렇게 좋은데 뭘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의 2차전지 제가 게임이 무덤된다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게임이 무덤된다면서요. 게임이 무덤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5G 관련주 제가 떨어질 겁니다 했는데 올라가는데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장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요. 결국 이렇게 빠져내려갔을 때가 기회인 거죠. 저는 이제 6G 이야기가 벌써 삼성에서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6G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져가도 문제없다. 그리고 더 사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5,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5,0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대응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비중을 늘려가지고 6G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얘가 다시 한 번 더 만원대, 12,000원대 뭐 그 이상도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장기로 보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5G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6G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조금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SAMG 엔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32,900원이고요. 비중이 10%인데요. 조금 아쉽네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도 보호 예수 물량이죠. 그게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빠져가지고 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은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 있죠. 그거 지금 올해 어떻게 돼 있는가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밑으로 여기서 막 더 떨어져가지고는 여기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급등 나왔다가 상장했을 때 급등 나왔다가 빠져있는 기업들이요. 10개 중에 한 7, 8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꽤나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반등 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딘가 하면요. 상장 가격 있죠. 공모해서 이렇게 상장했던 가격. 요때가 반등 나가기가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반등 나갈 수는 있는데 저기서 반등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방금 봤던 CJ E&N도 그렇고요. 엔터주나 컨텐츠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너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싸게 모아간다 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장기라고 하면 뭐 한 6개월, 3개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는 3년, 5년 가져가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종목 백화점이죠. 종목이 막 100, 뭐 10개, 뭐 70개, 100개 잃어버리다 보니까 한 종목에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죠. 좀 집중을 해서 사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께 제가 강조하는 게 종목 개수는 절대 5개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한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엔터주는 한 종목 잡아가지고 그냥 장기로 보고 가져간다면은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돈 벌 수 있고 돈이 생기면 족족 한 종목만 사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이거 사가지고 6개월 빠지고 3개월 빠지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엔터존을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이 기업은요 장기로 가져가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왔을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 거예요. 엔터존가 정말 좋으시다면 저는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 27,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종목을 교체하자 다른 엔터존 쪽으로 장기 투자하시거나 장기 투자가 싫다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순환매 테마 오늘 제가 시황 설명 때 말씀드렸죠. AI, 보안,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를 쫓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래 나노텍이요. 2050원 20대. 나래 나노텍이요? 네네. 네, 매스크랑 비중이요? 예, 9,050원에 20%. 9,050원에 20%요? 네. 뭐 일단 그렇게 비싸게 산 편은 아니에요. 다행이죠. 뭐 비싸게 안 사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비싸게 산 가격은 아니고요. 뭐 시청자님은 네. 내가 물렸으니까 비싸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차트와 이 종목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여기 7,000원부터 해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힘을 한번 보여줬고 다시 한번 7,000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이런 쪽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헤드셋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LCD보다는 이제 QLED라든가 이제 고화질 TV 있잖아요. 그리고 큰 거 뭐 100인치짜리, 90몇 인치짜리 이런 TV들에 지금 이렇게 주력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 판매량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가전제품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요. 저는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가져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수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더 사려고 합니다. 그냥 자리라든가 타이밍 그냥 무시하고 오늘 상담했는데 좋다고 하니까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7,000원짜리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만 아직까지 자리 잡는 모습도 아니고 자리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정도의 정보만 얻어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 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겠구나. 타이밍이 좋으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내가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추가 매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차인데요. 네. 22만 2,843원에 10%입니다. 네. 일단 현대차 탈출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싸게 샀고요. 올라왔을 때 샀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가 많이 팔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환율이라는 것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영향을 주고 있고 중저가 브랜드에 있어가지고 외국에선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현대 기아차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본 차나 다른 외제 차들에 비해 가지고 좀 싸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그리고 환차익도 생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빵빵빵빵 올라오게 되었고요. 가장 또 중요한 점은요. 현대차의 업종 그 구조를 생각 한번 해보면 되는데 현대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현대차라는 이 기업이 부품을 원자재를 철강까지 하나하나 다 사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공해서 만들진 않아요. 전부 다 하청을 주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하청을 줘서 부품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만들어진 부품을 가지고 완성시켜가지고 팔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품 파는 회사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원자재를 비싸게 사들여 와가지고 계약한 대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납품을 하면 5년 계약, 막 7년 계약, 10년 계약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뭐 부품사가 다 손해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산업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부품사들이 손해 다 떠안았죠. 수익은 자기들이 다 봤죠. 그러니까 부품은 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이렇게 막 14조치 이렇게 막 나올까 하면은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막 폭등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돈 번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일시적이라는 이야기가 내년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오고 있고 또 금융 리스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 종목에 반영이 된다면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 빠질 때 얘도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때마다 잘 팔아내고 나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물리고 기회를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얘가 주가가 막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처럼요. 그냥 정말 이 기업이랑 상관없이 주가만 픽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기회가 되는 거고 싸게 사야 되는 타이밍인 거거든요. 타이밍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위에서 팔아서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들고 있으면 밑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엔 지금은 좀 힘들고 한번 밑으로 뺐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빼야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고 여기 횡보에 상단부인 20만 원대 초반, 21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요. 저기서부터 뚫지 못했을 때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만약에 뚫어낸다면 본전까지 가져가가지고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장기로 가져가가지고 뭐 좋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 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21만 원대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뭐 버티게 된다라고 했을 때 딱히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의견을 생각하고 있다면 박살 날 것 각오하고 그냥 12만 원, 15만 원 무너질 때 저는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 들고 갈 이유가 있겠나 싶긴 합니다. 안 들고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인보 로보틱스요. 레인보 로보틱스고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1만 5천 원에 20% 샀습니다. 네. 일단 레인보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자리를 사는 분들께 제가 항상 경고, 뭐 또는 조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샀으면 상담을 안 할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샀으면은 상담을 안 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이런 걸 사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사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어떤지나 설명해줘라 하는데 이거는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에요. 그냥 주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차트와 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차트랑 호가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이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짜고 대응 전략을 짜가지고 주가가 올라올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다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요. 제가 이거 지금 기준을 정해드린다고 해봤자 시청자님은 이렇게 매매를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또 할 수밖에 없고 다음번에 이렇게 물렸는데 상담이 만약에 안 되면은 계좌가 크게 박살나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투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핫하게 급등 나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졌다고 사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응 전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지금 다시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당장에 11만 원의 저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1만 원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반등 나오면은 12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만 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짧게 보고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좋을 거니까 뭐 장기로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큰코 다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업황, 정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차트 보고 대응하자. 11만 원 손절, 12만 원 5천 원 이상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다음번에는 저점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더구전자 11,420원. 11,000? 420원. 420원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사셨네요. 네. 이거는... 일단은... 뭐 당장은 들고 갑시다. 이거는 당장은... 굳이 안 사도 되는 자리에 사셔가지고 조금 고통인데 일단 들고 가야 되고요. 비중이 25% 아니었으면 사실 추가 매수를 9,000원대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쪽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판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런 데도 막 엮이기도 해요. 그래서 테마는 여기저기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여기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져있는 여기가 돌파 지지반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면 지금 여기 9,000원 자리에서 반등 나가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지받는다는 보장, 100% 보장만 있고 확실하면은 추가 매수가 마음껏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요. 무너졌을 때 대응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추가 매수가 아니고 그냥 뭐 전 재산 걸어야죠.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그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대한 대응을 생각하면 이건 추가하면서 여기서 함부로 하게 되면요. 비중이 위에서 높아진 거기 때문에 대응이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진짜 이거는 시간만 엄청나게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하면서 여기는 안 드릴 거고요. 9,000원에서 네. 반등 나오면은 그냥 바로 본전에서 12,000원 이상에서 12,000원쯤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 무너지면 네. 8,000원에 가깝게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다들 올라갔을 때 사서 물려서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긴 한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점에서 사는 그날까지 제가 최대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